임종숙 카드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카드는 한지승 차유람 카드입니다. 자, 구상훈 선수가 초구사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상훈 선수는 1라운드 때 복식 경기 4경기 나와서 복식 경기에서 3승 1패로 좋았군요. 득점 성공률은 56.1%. 좀 아쉬웠고요. 네. 자, 초구샷 어떨까요? 구상훈. 방향이 좋네요. 좋아요, 네. 자, 드디어 초구 성공. 일단 시작이 괜찮군요. 구상훈. 자, 이제 임정숙. 자, 임정숙 선수의 심적인 부담, 멘탈. 쉬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잡고 나왔을까요? 네. 자, 첫 번째 받은 공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 세워치나요? 임정숙은 1라운드 때 복식 경기 두 경기 나서서 1승 1패였습니다. 세워치기 시도해요. 네, 좀 짧았네요. 좁은 각도였기 예. 때문에요. 한 점에 그칩니다. 자, 한지승부터 출발합니다. 저런 세워치기 같은 경우나 또 뭐 옆돌리기 이렇게 힘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자칫 실수했다가 상대에게 아주 좋은 뱅크샷을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런 부분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자기 각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예. 최소한 상대에게 쉬운 뱅크샷은 주지 않는 쪽으로 힘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예. 3뱅크샷으로 첫 시작을 알렸었던 한지승인데 아쉽게도 실패였고요. 이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합니다. SK라인 터카 위너스 고상훈. 포지션 괜찮네요. 옆돌리기. 좁은 각. 깨끗합니다. 이제 구상원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옆돌리기 시도할 때 큐를 굉장히 길게 잡았는데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각을 맞추기 위해서 큐를 좀 짧게 잡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저렇게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옆돌리기, 타격이 예.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옆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예. 앞에 큐의 길이가 좀 짧을수록 좀 정확도가 좀 높아져요, 사실은. 아하, 아, 지금 이게 참 좋아졌네요. 지금 좋네요, 임정수. 연속 득점에 성공. 아. 오늘은 쿠드롱 선수가 좀 조용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와, 본인의 응원 도구도 안 가져 나왔어요. 네, 소고. 예. 자, 비껴치기. 자, 비껴치기로 각을 만들었고요. 자, 돌아 나오면서 회전량이 어떨까요? 네. 살아 있어야 될 텐데요. 짧은데요. 아, 짧아요. 네. 예. 하지만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 0 앞서갑니다. SK 라인터카 위너스. 자, 차유람 첫 번째 공격.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더블 쿠션이죠. 예,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자, 타격을 했고요. 횡단으로 봤는데 힘이 될까요? 가면 돼요. 가면 돼요.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자, 정말 아이고네요. 예, 예, 나도 자, 모르게 나왔네요. 이렇게 모자랐을 경우에. 예. 저렇게 이제 두 개를 모아주면 예. 상대에게 찬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한 타격이 좀 필요했었는데. 자, 지금 예. 같은 비껴치기는 또 강해지면 또 내려가는데 또 좀 방해가 생겨서 아하, 예. 덜 내려가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자, 갑니다. 예. 네, 임정숙, 임정숙 선수. 네. 자, 일단 임정숙이 1라운드 때는 참 심적인 부담이 많았었는데 지금 스트로크는 편해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성공시켰어요, 임정수. 이제 고상훈. 자.
아래쪽까지 봤죠? 네, 좋아요. 깨끗해요. 6대 0을 만듭니다. 자,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키고 했을 경우에는 좀 키스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내공의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쳐놨던 거죠. 그렇군요. 자, 한 점을 선택하나요? 두 점을 선택하나요? 자, 원뱅크 걸어치기. 걸어치기를 시도하는군요. 두 점짜리. 자, 두 점짜리 시도했고요. 자, 조금 올라와서 힘이. 아하, 이건 너무 많이 부족했네요. 네. 예. 하지만 석점을 만들어내면서 6대 0을 만들었어요. 자, 한지승이 풀어야 돼요. 한지승의 두 번째 공격. 첫 번째 공격은 실패. 두 번째 공격은 어떨까요? 자, 왼손 공격인데요. 짧게 보면서 합니다. 아래쪽으로 첫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한지승. 네. 야, 한지승 선수는 왼손도 정확하군요. 군더더기가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포지션 플레이는 됐어요. 네, 앞돌리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왼손을 이용해서 정확한 각을 만드는 한지승. 앞으로 대한민국 당구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입니다. 한지승. 자, 살포시 각을 만들었어요. 네, 회전 살리면서 빠질 곳이 좋아요. 없어 보이네요. 오호호. 네. 예, 맞았습니다. 자, 이제 득점 차가 됐고요. 차이람도 이번 경기 이번 세트 첫 득점을 만듭니다. 자, 지금 뭐 서혜미 선수는 이마즈와 함께 편안해 보고 있는데 구드롱은 좀 조용하군요. 자, 뒤켜치기로 각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자, 네. 정확합니다. 이제 절반의 추격 석점째. 자, 더블 쿠션 시도하는데요. 아하, 짧았어요. 네. 자, 이제 발등이 걸렸는데 석점을 만들어냅니다. 6대 3. 고상훈. 비껴치기로 내리는데요. 아, 키스가 나고 말았어요. 네. 키스를 내지 않게 약간 두꺼운 두께를 노려봤습니다만 진행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6대 3, 아직은 석점 차. 안지승. 쉽지 않은 볼 위치예요. 자, 노란 공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옆돌리기를 이용해서 대회전인데 두 쿠션 이후에 빨간 공을 맞지 않고 앞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끌어주는 자, 옆돌리기가 필요한데 뒤로 빠진다면 각은 짧아질 것 같고요. 아하. 아, 네. 회전력을 줄여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예. 돌리질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득점 실패. 6대 3의 스코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임정숙. 자, 앞으로. 자, 좋아요. 네. 아, 오늘 좋아요, 임정숙.
치고 나가는 게 다르네요. 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속도와 또 두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구상호 선수에게도 볼이 왔어요. 성공. 자, 두 점째. 8대 3. 고상 선수가 복식에서는 김영훈 선수와 더불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복식 승수를 쌓고 있습니다. 3승, 김영훈도 3승, 고상훈도 3승. 아예 길게 봤군요. 자, 뒤로 봤습니다. 임정숙. 다 좀 길었네요. 많이 길었네요. 네. 네. 자, 두 점을 뽑아내면서 8대 3. 차유람 공격을 합니다. 자, 얇은 두께로 대회전. 자, 이러면서 키스를 뺐어요. 네. 이번에는 빠질 곳이 없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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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네, 워낙 좁은 예. 네, 공간이었어요. 오. 자, 이제 한지승 순서. 자, 옆돌리기 대회전이죠. 예. 자, 빨간 공의 자, 왼쪽 부분 위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 코너를 돌면 갑니다. 진행 좋습니다. 너무나 짧아지면 안 되는데요. 오, 너무 이게 너무 짧아지면 안 돼요. 네. 너무 짧았네요. 자, 빨간 공의 위치가 투 포인트보다 조금 위쪽인데. 예. 아, 조금 아래쪽인가요? 네. 하하. 자, 횡단을 시도해 봤어요. 갈까요? 아, 쓰리 쿠션으로 본 공인데요. 힘이 좀 부족합니다. 예. 아쉽게도 가지 못합니다. 넉 점 차이. 일단 동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웰뱅 피닉스. 자, 도움 요청하죠. 한지승에게 차유람. 자, 뱅크샷 시도. 3 뱅크샷. 빨간 볼을 빗겨 맞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각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맞을까요? 정확합니다, 차유람. 야. 자, 이제 두 점 차. 자, 지금은 자, 저게 밀리거나 얇게 맞기는 힘든 공인데 될까 싶었거든요. 예. 아, 이게 밀려서 맞네요. 아. 자, 마지막 3 쿠션째 지점부터 보면 예. 약간 빗각이었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는 쉽지 않았거든요. 야, 정확하게 공략이 됐어요. 자, 앞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짧게 공략. 네, 진행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자, 이제 한 점 차예요. 그 다음 포지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유람에게 포지션 만들어줬어요. 동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두께 조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 한지승. 자, 살포시 끌었어요. 아하, 좀 길지 자, 않을까요? 네, 조금 길어요. 예. 한 점 차. 자,
두공이 아래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쉽지 않죠. 배치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임아웃. 완뱅크 걸어치기. 예. 빨간 공 앞쪽으로. 자, 한 점 차. 자, 어려운데요. 빨간 공이 자, 레인에서 살짝 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끌어치는 공인가요? 내렸어요. 전진이 되면서 떨어집니다. 안지성 동점. 이야, 멋있습니다. 네. 자, 역전까지 갈까요? 멋진 샷으로 일단 누나에게 포지션을 만들어줬어요. 한지승. 97년생. 자, 이 공은 와. 진짜 가볍게 치네요. 네. 야. 그만큼 연습량이 많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완벽한 포지션도 또 뽑아내셨고요. 그다음 포지션이 중에 잘 밀었어요. 자, 노란 공이 오호. 자, 이러면서 포지션 플레이가 또 됩니까? 아하,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하지만 괜찮군요. 네. 올라왔어요. 이러면서 역전의 성공. 웰컴 저 중은행 9-8입니다. 충분히 한지승 공략할 수 있는 위치. 자, 정확하죠. 네. 빠질 곳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먼저 10점대 올라섭니다. 그 다음 포지션은 어떨까요? 자, 두 공이 모이고 있는데. 예. 네. 자, 자칫 상단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가면. 예. 이렇게 이제 곡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조절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임아웃을 요청했어요. 자, 이건 어려운데요. 예, 어려워요. 회전이 상단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더블 쿠션인가요? 아하. 자, 원바이크 넣지 시도했어요. 네. 예. 최대한 분리각을 한 만들어 보자 해서 상단 회전을 아주 많이 줬는데 쉽지 않네요. 네. 예. 자, 역전을 당한 에스켈렌터카 위너스입니다. 고상훈 선수. 자,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에요. 자, 좁은 공간을 이용하는군요. 고상훈 오른쪽으로 옆 돌리는 공. 맞으면 안 되죠, 고상훈. 자, 자, 이러면 또 볼을 주게 돼요. 어렵지 않았던 공이었는데 그 공에서 실수를 하네요. 아, 이건 한 점 이상의 피해가 있겠는데요. 네. 역전을 당한 상황에서 공격인데 이 포지션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이 경기를 내주게 되면 세트스코어 3-1로 밀리게 되고요. 다음 경기 남자 단식 경기가 쿠드론과 김영곤의 대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SK 렌터카가 밀리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공에 이물질이 있어서 닦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예. 자, 이제 공격을 시도하겠네요. 자, 지금
3세트까지의 주심은 황효준 씨였고 지금은 김노재 씨가 주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로 선택을 옆돌리기도 있고 옆돌리기도 있고 많아요 지금. 자, 두 공 다 어느 정도 타격이 들어가야 되는 공이거든요. 자,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많이 끌렸어요. 많이 끌렸죠. 아~ 많이 끌렸죠. 한지승. 아하, 한지승도 놓치네요. 찬스에서의 부담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예. 에스켈레이터카는 다행이에요. 이게 들어가면서 연수 득점을 내줬더라면 심적인 부담이 커질 뻔했었는데.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이제 임정숙. 자, 2라운드에 새롭게 태어난 임정숙. 포지션 좋아요. 자, 깊숙하게 좋아요. 임정숙. 임정숙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자, 이러면서 볼을 모아놨는데요. 자, 뱅크샷은 조금 쉽지 않고요. 예. 빨간 공을 먼저 쳐서 역회전으로 되돌아오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한 점 차로 접근 에스켈란터카 위너스 10대 9 한 점 차 고상훈 선수의 공격. 역회전. 아. 자, 끌림이 발생이 안 됐어요. 예. 고상훈 선수 오늘 좀 안 좋아요. 아, 중요한 포지션을 놓쳤고 지금은 역시 또 끌림이 정확히 되지 못하면서 역회전이 걸리지 못합니다. 네. 너무 약간 밀렸죠. 예, 밀리면서 예, 역회전이 걸리지 않았어요. 네. 투쿠션만에 맞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앞서 있고요. 차유람입니다. 자, 대회전인데. 예, 키스. 네. 두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키스를 뺄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자, 두껍게 쳤어요. 잘 쳤어요. 예. 자, 자, 이러면서 빠뜨렸고요. 네. 공간이 있는데요. 짧게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이러면서 포지션 플레이가 됐어요. 자, 지금 같은 옆돌리기 배치는 얇게도 끌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얇게 끌었을 경우에 지금 같은 공은 또 키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두께를 많이 주면서 저렇게 완투해서 최대한 깊숙이 집어넣어주면 예. 키스를 훨씬 더 잘 뺄 수 있거든요. 아, 잘 쳤어요. 예. 네. 어느 정도 저런 공에 대한 훈련도 돼 있는 차유람 선수네요. 그렇군요. 자, 회전을 좀 많이 줄였고요. 뺐는데 하지만 너무 많이 뺐네요. 예, 한지승 한 점만을 만들어냅니다. 자, 마무리 부분에서 한지승 선수가 좀 더 힘을 낼 필요가 있겠군요. 반면에 에스켈레이터카는 지금 임종숙은 괜찮은데 고상훈 선수가 지금 약간 아쉽습니다. 자, 임정숙. 자, 비껴치기로 깊어요. 아하, 너무 깊어요. 깊었네요. 네. 예, 너무 깊게 떨어졌네요. 자, 이제 10이닝째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일목적구에 대한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예. 내공에 지금 속도도 많이 붙어버렸고요. 그렇군요. 자, 속도를 좀 줄여서 혹시 빠지더라도 수비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 이제 차유람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 자, 짧게 두께 좋아요. 브라보. 예, 정확합니다. 네. 자, 이제 카운트 들어갑니다. 석점. 뒤로 돌려치기죠. 자, 키스는 정확히 뺐고요. 깨끗합니다. 네. 한지승 이제 카운트 2입니다. 단 2점.
자, 4세트를 잡게 되면 세트 스코어 3대 1로 유리한 구지에 올라갑니다. 1라운드 때는 1대 4로 패했었던 웰뱅 피닉스 차유람. 자, 당점 높이가 중요합니다. 짧게 공략인데 너무 짧았네요. 네. 너무 짧았어요. 자, 짧게 떨어질 수 있는 걸 조금 길게 만드는 게 이제 저기 경기력 기술인데요. 예. 그렇게 하려면 당점이 약간 중으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끌림을 이용을 써야 되는데. 대회전 넉점 차에서 구상훈 선수 힘을 내야 됩니다. 대회전 짧게. 네, 좋습니다. 지금은 진행 방향이 좋아요. 빠질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한 점을 따라 붙었어요. 서울점 차. 그 다음에 이제 임정숙 차례. 임정숙의 볼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난관을 풀어야 돼요. 이 과제를 풀어야 기회가 옵니다. 아, 작전 타임, 벤치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군요. 걸어치기가 날 것 같거든요. 뭔가 걸어치기. 우리 여기 빨간 거 있잖아. 여기 있고, 우리 몸에 있구나. 한 30? 아니, 저 5 포인트까지만 가면 돼. 5. 길게 쳐야 되나? 네, 길게 쳐야 돼. 5 포인트까지. 정확히 그려주세요. 네. 시원하게 민다 생각한 천천히 치면 피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쳐야 돼. 화이팅. 자, 완뱅크 걸어치는데 이목 저고가 직접 다이렉트로만 맞지 않게끔 뒤쪽으로 빠져나가면 예. 웬만큼 이제 비슷한 위치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자, 저게 직접 안 맞고 지금 보이는 화면상에 하얀색의 하얀색 공에 예. 오른쪽 방향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자, 빠졌네요. 네. 예. 쉽지 않았어요. 예. 네. 좀더 얇게 맞으면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요. 밀리면서 아쉽게도 앞으로 빠지면서 실패. 자, 한 점을 뽑아냈습니다. 너무 두꺼웠네요. 자, 시원하게 치면서 하양공 아래쪽으로 공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죠. 예. 네. 자, 단 두 점. 웰컴 저중은행 한지승. 자, 옆돌리기. 잘 보시 끌었고요. 자, 깨끗합니다. 네. 자, 이제 셋 포인트 단 한 점. 자, 차유람이 끝낼 수 있을까요? SK 렌터카에게 기회가 올까요? 14대 10.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30초의 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오픈 브릿지, 차유람. 자, 뒤로 돌려치기로 노리죠. 짧게. 직접 가격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지금 두께 실패인가요? 아니면 자, 지금 회전을 예. 지금 주지 못했어요. 예. 약간 끌어주면서 지금 진행을 시켜봤는데 회전이 좀 실렸어야죠. 저렇게 끌려면. 예. 자,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오상훈 선수 5점 남았고요. 네. 자, 5점이 남았고 지금 예. 한지승 차유람조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다음 공격이 이제 한지승 선수란 말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방의 실수를 좀 기다리고 있겠죠. 예. 자,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공략을 하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 짧게 공략을 하나요? 길게 공략을 하는군요. 길게 앞으로 돌리기. 짧게 공략을 합니다. 네, 짧게 봤어요. 예, 짧게 떨어뜨립니다. 정확해요, 구성원 네. 선수. 자, 이제 넉점 남았어요. 모릅니다. 경기 몰라요. 자, 그런데 언제나 임정숙에게 과제가 주어지는군요.
나쁘지 않은 과제예요 지금은. 길게 떨어뜨렸을 경우는 뭐 키스나 뭐 이런 위험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괜찮지만 예. 뭐 지금 자, 자 길게 지금. 뽑았는데요. 아. 자, 그러면 선택을 어떤 공을 선택을 하느냐, 짧게도 있고 길게도 예. 있을 때 어떤 공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이 그날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서 안 쳤던 공은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자, 이 공이 너무 아깝네요. 자, 마지막 큐가 될까요? 한지승 옆돌리기 길게 뽑습니다. 자, 최대한 빠질 길게 곳이 뽑아주고. 없어 보이네요. 한지승의 네.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결국에는 혼합복식 4세트 경기 15-11로 웰컴 조준행이 역전으로서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3-1로 앞서갑니다. 이제 한 세트만 따내면 2라운드 첫 경기 승리를 장식하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